네, 박상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들었습니다. 네. 주말에 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말에 좀 쉬셨어요. 네, 네, 좀 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쉬었으니까 우리 또 달려봐야죠. 아, 네, 네, 달립시다. 네. 자,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경제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우리 같은 서민들, 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도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 그래도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시 이슈에 상당히 워낙 거시적인 이슈가 많으니까요. 네.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발, 뭐 중국발, 일본발 정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네. 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네. 정작 우리도 이 민생 문제는 걱정은 됩니다만은 누가 우리 국회에서 이 민생 문제에 모든 걸 걸고 나선 사람이 어디 없나 봤는데 어제 드디어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채 언급해서 금융약자를 구해야 한다. 아, 참. 알겠습니다. 이 금융 부채 언급이 아니고요. 이 대표님. 이제 폭탄입니다, 폭탄. 이거 순간에 이제 누가 불만 붙이면 터져버립니다. 진짜. 네. 이거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당 쪽에서는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같이 올리고. 따라 올려. 환율 오르면은 달러 같은 거 좀 팔아서 좀 낮추고 이런 방식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은 전혀 손해가 없거든. 아,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재벌이나 대기업들 맨날 저녁마다 같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거든. 다시 한번 금융위기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데 찬스야. 아유. 아, 정진석 위원장 같은 사람이 뭐 금융위기 오고 뭐 대출 이자 오른다 그래서 걱정한 요만큼이라도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민심이 네. 나쁘면은.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는데? 아, 그렇죠. 할아버지도 잘 살았죠, 그죠? 참.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그냥. 상대가 뜬다고 사는 사람도 예. 참.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주변에 네.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겁니다. 가계부채 지난 1분기 기준입니다. 가계부채 총액이 1,859조입니다. 엄청나다, 진짜. 이거요, 이거는 GDP 대비로 보니까 104%예요. 1년 동안 모든 걸 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만드는데도 빚도 못 갚아요. 이거 국제사회 속에서도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자, 80%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이론인데 우리는 104%입니다. 그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28.9%. 네. 그러니까 그냥 국가는 뭐 부를 얻어서 뭐 경제대국 10위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상위 한 10% 정도만 계속 불을 굴러가는 것이죠. 그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 없으니까. 자, 그럼 또 하나.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비출이 얼마나 할까? 우리가 월급은 많으니 받는 비교적 OECD 국가 중에서 칩니다만 순소득은 얼마 안 됩니다. 워낙 나가는 비용이 많은데다가 심지어는 거기서 복지 비용까지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잉 제출합니다. 대체로 어느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나라는 순소득이 얼마나 되지? 아주 낮습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 지난해 206%. 이거는 거의 위험 수준입니다. 차라리 돈 안 벌고 집에 치는 게 나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은행에서 얻어서 네. 대출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 아,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206%입니다. 이거는 뭐 위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거의 경고까지 경고. 마이너스 통장 또 뭐 저 카드론 네. 뭐 싹 다 끌어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만에 카드 쓰면은 또 뭡니까? 다다리 감는 뭐 그런 거 뭐 네. 뭐 있던데. 뭐 리볼빙 같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런 네. 거 해서 생활하고 있는 네. 분들이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예, 예. 뭐 엄청 특히 우리가 주목할 지표가 뭐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쓸 돈이 없고 빚은 나가다 보니까 네.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라고 하면은 이거 어느 정도냐 네. 2008년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미국에서 뭐 모기지 외환 금융 위기 왔을 때 그때가 138%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206%예요. 이게 잘 언론에는 잘 안 놉니다 이런 통계가. 왜냐면은 뭐 펀더멘털은 튼튼하고 우리는 외환 걱정 없고 뭐 금리는 미국 따라가고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피우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비슷해 올리겠다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 없어요. 아니 한국은행에서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대책이 없다니까요. 아니, 대책이 왜 없어요, 박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 쿠폰제로 해서 한다든가 재분배 정책을 강화한다든가 세금 갖고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출받은 사람들 이것이 폭탄받지 않도록 하는 걸 정부가 해야죠. 안 하고 계속해서 뭐 북한의 위협 핵위협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잘못했다 잡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업들 위한 예산에서 진짜 재분배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국민들 조금이라도 벌수금이라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내가 얘기한 말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현 상황은 외적인 면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걔네들 거시경제만 전공한 애들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애들 맨날 거시경제만 얘기한 애들은 맨 그런 얘기만 하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른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3법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맞습니다. 자,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내용은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로 대출, 아까 그 얘기한 거죠? 갈아탈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고금리 대출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또 하나, 서민금융제도를 강화를 해서 가계 빚에서 원금까지 갚는 사람들은 좀 더 원금 유예를 좀 더 유예시키자. 등등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불법 사채 무효도 일정 정도 이상의 불법 사채로 이자를 받는 이 비용은 아예 없는 걸 하자. 우유화시키자. 사채들이 횡행할 거라고. 이제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그 가처분 소득 대비비로 가계부채 비율이 20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사니까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거라고. 그럼 사채로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채업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나라가 이 금융 이 대부업자들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불법 사채는 아예 무효로 만드는 법안 정도 된다고만 이거는 전 세계에 던질 메시지도 강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계 부채가 많은 나라, 더더욱이 무역 서지가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악덕 고리 대급자가 지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불법 사채 일정 정도 이상의 비율을 받는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에 대해서는 무효화시킨다. 돈 안 갚아도 돼. 이건 강력한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또 하나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회생 채권자 문제입니까? 네, 신속회생법인데 이것도 이 회생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하나 일정 정도 자기가 돈을 받아야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신청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경제 시장에 다시 말하면은 노동 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박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합니다만 이거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최소한 한 개 정도 이 중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 정도는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는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하위 20%는 죽는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아침 뉴스 잠깐 저도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은행이 신났습니다. 신났고요. 은행의 그 이자율 5%까지 새로운 상품이 막 나온답니다.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은행이 하여튼 은행이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리, 폭리 방지법입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바로 그걸 일정 정도 맞는 겁니다. 은행. 금융자본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 서민들 이자로 뜯어서 자기네들 먹고 살고 더 풍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런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딴 데가 주식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은행에 돈 맡기세요. 우리가 15% 이자 보장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요, 지금. 그리고 대출할 때는 거의 10% 마진으로 또 엄청난 이득을 올리고 그걸로 은행은 돈 잔치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거든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그 사람들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군요. 좀 몰랐습니다, 이거. 그렇게 자주 보내. 서한을 보냈어. 룰룩만 당하는데. 당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하더라도 뭘 했어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한국의 전기차 업체, 현대 기아차는 너무너무 불리하다. 이거 제거해 달라. 빨리 법을 바꿔 달라. 아니, 진작하지. 이제 와서 다 의회에서 다 통과됐는데 뭘.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어저께 설명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겁니다. 아, 예. 저 말고 저 사람. 저기도 나서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어요. 예. 네, 미국의 소비자도 결국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서한을 보내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유예나 법 개정을 해달라. 이건 제가 봤을 때 했습니다. 정부 관료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특별 방미단을 조직을 해서 가서 로비를 하든지 이거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네. 한국에서 놀지 말고 말이죠. 네, 정부 대표단 갔는데도 안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네, 윤 대통령도 잠깐 만났으니까 그 성과를 만들어낼까요? 아니 그냥 뭐 바이든 날리면만 얘기해도 돼요. 또 하나가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쌀과 관련해서 네. 아예 법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수확은 네.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친일 또 그 이후에는 북한 핵 문제 전술핵 계속 이 싸움 이거는 사실 하나만한 싸움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전술핵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겠대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아예 끌어버리고 이번 주부터 민생으로 가자. 나 프레임 전환을 했는데 과연 그 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현수님이. 안 받겠죠, 그죠? 이럴 때는 말이죠. 진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협력하고 국회와 그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네. 안 하잖아요, 안 해. 네. 그리고 매일 국가 비상 경제 회의를 열어야 돼요 지금 네, 네, 네.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냥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어떻게 잡아낼 건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북핵도 위기고 민생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하여튼 뭐 예. 그거에 대한 해답은 좀 이따 우리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에 네.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데 민주당은 급격히 다시 네. 민생이 불이 났기 때문에 민생 문제로 이번 주는 뜨겁게 달군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국민의 힘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받아주면은 네. 그게 파도가 됩니다, 그죠?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 핵무기제 전술에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 또 일주일 내내 그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뭘 알아야 받아주겠지? 뭐 고민을 했어야 도대체. 하여튼 뭐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관철해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네. 이거 한번 자세히 보고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이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있다고 중앙일보 뭐 기존 언론에서도 얘기했네요. 지금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고요. 네. 보수 언론에서도 이 가계부채가 거의 시한폭탄이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요 왜?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 내세웠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빼고 그러니까 야당의 주저런 거 빼고 문재인 정부 했던 거 빼고 찾는 거예요. 그들끼리 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거는. 밀턴 프리드만 그 책에 안 나와요. 거기 없어요 그게. 없죠. 예, 거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하지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저 시진핑 얘기 좀 간단히 알아볼까요 박사님? 네, 시진핑 중국이 바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장기 집권 문제. 네. 이 중국의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네. 시진핑 얘기가 지난 주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세계 언론을 장식을 했고요. 중국의 인민일보를 봤더니 붉은 바탕에 네. 이른바 중국몽, 중국 민족, 중화민족의 영광을 얘기하는 걸로 가득 찼습니다. 네. 하나 뽑아올라고도 말했습니다만 인민일보 뭐 시계 들어갈 수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저거 시진핑이 키워드 변화 우리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어떤 걸? 아니 요거. 박사님 준비해 오셨는데 중국 공산당의 역대 당대회 키워드 아, 네, 네. 여기 그림을 띄워놓고 같이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이 얘기는 뭐 네. 이번에 시진핑이 가고자 하는 중국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네. 자 시진핑이 드디어 마오쩌둥 반열에 오릅니다. 대단하죠? 중국 공산당의 종서기가 보통 중국은
5년마다 이제 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까지입니다. 두 번. 연임까지. 그렇죠. 세 번은 없습니다. 이번에 세 번 가능성 거의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결론 나는데 네. 거의 기정사실화 됩니다. 그러면은 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세 번 연임을 하는 15년 연임하는 총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어제 중국 공산당 대회 제20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당대회였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떻게 그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중국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관심 있는 건 이제 한반도 문제, 네. 대만 문제니까요. 네, 네, 네. 차근차근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진핑은 어제 혹시 자료 띄워놨습니까? 어제 연설을 했는데 1시간 4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네.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역시 안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딱 겨누는 얘기죠. 안보 얘기가 50차례 나왔답니다. 또 하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거는 시진핑. 네. 어록에 넣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쩌둥 어록. 시진핑 어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가 12차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부유라고 하는 개념.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함께. 네. 이른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서유럽이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신자유주의로 나간다면은 중국은 공동부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시진핑의 노선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제목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단결 분타자 이런 제목으로 네. 1시간 45분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대외 정책에 특히 대만 문제와 한반도 정책에 시진핑의 세 번 연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네.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시진핑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만 문제는 무력 얘기를 안 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만은 맞죠. 중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전을 해왔는데 그거는 무슨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다. 반란 일어나면은 무력하는 거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방식을 또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내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를 어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국 얘기를 이제 안 나왔습니다. 이제 안 나왔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은 시진핑이 이제 사실 시 황제로 가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 굳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굳건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위험한 상대. 다시 말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한미일의 이런 삼각동맹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중국은 바로 시진핑 시황제에서 대한반도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역의 4분의 1 정도를 지금 중국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어떻게 하는지. 그 위험성에만 넘으면 뭐 요소수 같은 거 딱 건 경제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네. 요소수도 뭐 국가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네. 민간에서 한 거지만 그 하나만 딱 풀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네. 우수수. 뭐 그럼요. 지금 우리는 중국에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투자를 넘어서서 알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옆에 인도라든지 또 중동과 관련해서 가장 교두보가 중국인데 네. 여기서 시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갈 곳 거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5년에 황제와 같은 시진핑이 들었었다는 것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한 대목이고요. 중국과의 대만 관계는 놓지 않고요. 그건 미중 관계가 더욱더 갈등과 대립으로 간다는 것이고 네. 또 유럽과의 관계도 안 좋고 네. 예. 또 한반도의 문제도 이렇게 되면 중국이 어떤 북한 문제를 좀 컨트롤 해주고 우리랑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북 문제를 대한민국이 좀 컨트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참 더 위험해진다. 그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네네. 또 박성현 박사님 보내드리고 다음 네, 관련된 내용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